진짜 너무 괜찮지 않나요? 돈을 한 푼도 안 들이고 이렇게 만들었. 네, 이곳은 제가 새로 이사 온 집이고요. 이사 온지 벌써 3개월이 됐어요. 시간이 진짜 빨리 순식간에 지나갔는데, 이사 와서 3개월 만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고요. 20년 정도 된 아파트 안방인데, 처음에 이 공간을 보고 참 많이 실망을 했어요. 근데, 실망으로 끝날 수 없잖아요. 네, 이 실망감을 던져버리고 제가 원하는 공간으로 가장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낼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드레스룸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원래는 새로 장롱을 사려고 했는데 또 장롱을 사려면 돈이 들잖아요. 그리고 이 기존에 갖고 있던 이 드레스룸 장이 있는데 이게 13년 됐어요. 많이 지저분하고 사실 이거를 여기 이사 올때 갖고 오고 싶지 않았는데 또 이걸 버리려고 하니까 비용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서 그렇게 오래 살것 같지 않고 또 이사 가면 어떤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최대한 돈을 비용을 아끼면서 좀더 제가 원하는 그런 살고 싶은, 머물고 싶은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드레스룸을 만들어 볼 건데, 이 장을 이렇게 벽 쪽으로 흔히 많이 붙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벽에서 떼어가지고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벽식으로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놓았고요. 이 뒷부분은 굉장히 지저분했고, 또 예전에 여기 칠판 시트지를 붙여서 책상을 놓고 사용을 했었던 그런 장이에요. 근데 그 부분이 너무 지저분해서 칠판 시트지를 벗겨낸 상태고, 그리고 페인트칠을 가볍게 칠해서 깨끗하게 가벽 느낌을 만들어줬어요. 네, 여기는 이제 침대가 있고, 그래서 좀더 침실을 아늑하게 만들면서 또 드레스룸 공간을 확보했어요. 한번 보실까요? 네, 이 공간은 지금 제가 이렇게 양팔을 살짝 벌릴 수 있는 만큼 이 정도의 공간이 되고요. 여기 이제 옷을 걸고 여기도 이렇게 행거를 하나 더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옷을 걸수 있는 공간을 네, 만들었고요. 이케아에서 산 옷걸이인데요. 되게 튼튼하고 얇아서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옷에 걸면 옷이 더 많이 이렇게 걸리거든요. 얇아서. 그리고 이렇게 옷걸이를 같은 옷걸이로 싹 통일을 하면 훨씬 더 예쁘죠? 네, 제가 이렇게 옷을 좀 걸어봤고요. 옷을
좀 빽빽하지 않게 좀 여유 있게 이렇게 걸어봤어요. 저는 옷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이사 오기 전에 되게 많이 버렸고 또 지금 막 입는 옷들만 꺼내놓고 나머지 다른 계절, 겨울, 가을, 봄 다른 옷들은 이렇게 리빙박스에 넣어서 창고에 넣어두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옷장이 막 지저분하지 않고 그 옷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찾기가 쉽고 또 내 옷이 뭐가 있는지 바로바로 알기 때문에 외출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안에 드레스룸이 완성되었어요. 너무 간단하죠? 공간이 되게 아늑하고 또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서 드레스룸 없는 경우에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 좋은 것 같아요. 먼지도 나지 않고 되게 만족도가 높아요. 공간을 분리해가지고 드레스룸을 만들어 봤는데 사실 이 커튼을 닫고 열고 닫고 하면 굉장히 어두워요. 그래서 저는 이걸 준비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센서 등인데 이거는 충전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센서 등이에요. 제가 충전을 해놓았고 이렇게 자석을 미리 붙여놨어요. 이렇게 자석을 통해서 이렇게 고정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네, 이게 굉장히 밝아가지고 이게 발밑에도 하나 놨는데 커튼만 열면 바로 불이 켜져요. I lose my breath whenever I see you. You stole my heart. What is it that you do? My life was great. Colors like the moon needs the sun, we don't care about the others. You set my world on fire. You're my heart's desire. I just wanna. 어떻게 보셨나요? 이렇게 제 드레스룸이 완성되었는데 저는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짜 너무 괜찮지 않아요? 아니 돈을 한 푼도 안 들이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는 진짜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장롱을 사려고 봤는데 뭐 다 100만 원 넘고 비싸고 좋은 가구 들여놓으면 좋죠. 하지만 뭐 굳이 돈을 안 들이고도 이렇게 옷을 잘 걸어놓을 수 있고 또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뭐 시스템이 있다면 활용하는 거 전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정말 이거 13년 된 가구 버리려고 했는데 정말 지저분하고 더럽고 더 이상 쓰고 싶지 않았는데 이렇게 조금의 시간을 들이고 좀 수고를 했더니 이렇게 멋진 드레스룸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너무 만족해요. 그래서 그 장롱 살 돈으로 이제 지 안방
베드룸을 꾸몄어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군더더기 정말 1도 없이 잡동사니 하나 없는 호텔 룸 같은 거기에 휴양지 감성을 더한 베드룸을 보여드릴게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You got a smile that makes the sun rise.